최근 국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 우세종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시작했습니다. 앞으로 한 달간 검사에 대한 정확성이 입증되면 8월부터는 경북 단독으로 결과를 낼 수 있어 빠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.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경북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변이 75명, 베타형과 남아공 변이 5명, 델타형, 인도 변이 8명 등 88명입니다.